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도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빈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빈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단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야, 이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참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 우리가 옛날 그 조선 시대나 그 옛날 사극 보면은 왕이 되면 이제 그 아들들이 서로 뭐예요? 왕이 되려고 싸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도 죽이고. 아, 참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 형제들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성전 지으라고 삼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뭐냐?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근데 성전이 그냥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 자재와 나무와 돌과 벽과 모든 재료에 보면은 금사슬과 금으로 입히고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뭐로 입혔다고요? 금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응? 금. 최고의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 금으로 해서 비싸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없어야 돼요? 응? 흠이 없어야 돼요. 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금으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응? 성전 말 위에 금으로 입혔고. 응? 참 놀랍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6장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건물 멋있게 졌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6장 12절 11, 12, 13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을 건축하니, 건축했으니까 관리 잘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제 뭘 해야 돼?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축복은요, 다 조건부예요. 맞아요, 맞아요. 에? 뭐라고요?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라는 게 뭐예요? 에? 조건부. 에? 일단은 합격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부. 조건부. 그 뭐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조건부 합격 이런 게 있어서 조건부 합격.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인가 하여튼 대학원인 것 같네. 대학원인가 뭐 거기서 조건부 합격이 있었어. 이게 뭐냐면 영어 점수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영어 점수가 안 된 애들이 합격은 합격이야. 근데 조건부 합격이라 그래가지고 영어 그 과목을 듣고 시험을 봐서 B학점 이상 나와야 돼. B학점 이상이 안 나오면 또 재수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걸 조건부 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도 그렇죠. 여러분이 막 좋은 예언을 들었어. 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고 내게 막 너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고 막 꿈이 많은 사람 너를 따르게 될 것이고 좋아요, 좋아요. 건강하게 될 것이고 장수가 일어날 거고 막 진급하게 될 것이고 막 지도자가 될 것이고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예언이라도요. 예? 여러분 뭐 예? 송구영 신예배 때 뭐 좋은 말씀 뽑았다고 그게 뭐 다 이루어져요? 예? 무슨 뭐 어? 무슨 뭐 무당이에요? 예? 뭐 뽑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언기도 해줘가지고 좋은 예언을 듣기만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뭐 예언이나 뭐 말씀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목사의 설교에 아멘만 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해야 돼요? 응? 일단 듣고 뭘 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는 뭐 말씀에는 if 조건. 너가 순종하면, 순종하면,
네가 그 말씀에 뭐하면? 따라가면,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그 솔로몬의 이제 축복을 받지만 안타까운 건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이제 평안하고 이제 잘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때요? 이제 몰라 그래요. 타협을 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우리 큐티 말씀 이제 시편 말씀을 보면서 야 신앙생활의 그 적이 무엇인가 적 시험이 무엇인가 오늘도 오전에 좀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럼 제가 놀라운 그 하나 깨달음을 얻었어. 마귀가 여러분 뭐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하는 거에 못하게는 안 한대. 뭐하게 안 한다고요? 못하게는 안 한대. 제가 지금 이걸 주일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기도해보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믿는 자에게 너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한대. 너 예배 가지 마라 이러진 않는데. 전도하지 마라. 못하게는 안 하고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하게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게 11조래요.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 오늘 내가 운동하다가 막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게 뭐라고요? 11조래.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 그 왜 11조냐? 왜 11조냐? 11조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야.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뭐 설득이나 무슨 교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 만 원 주면서 뭐라 그래? 너 천 원은 11조에. 제가 그 강화에 선임 그 인삼 장사하시는 그 장로님이 자기는 세뱃돈 주면은 반드시 손자 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쳐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드렸는지까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돈을 줄 때는 뭐를 강조한다? 11조. 만 원을 주면 천 원 내라. 5만 원 주면 5천 원. 항상 자기는 그냥 돈을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11조를.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왜 11조가 중요하냐? 저도 좀 별로 그런 거 강조를 안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우선되게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한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이제 좀 믿음이 생겼어. 아 내가 이제 은혜 받았어. 11조 해야 되겠다. 결단했어. 결단해서 이제 이번 주에 11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생각나? 아 이번 주 카드값 나갈 거 많은데 이번 주 어디 돈 쓸 게 많은데 이번에 명절 있는데 이번에 어디 뭐 병원비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어디 뭐 에? 돈 메꿀 거 있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 에? 막 나갈 돈이 막 어때? 생각이 나. 그래서 막 나갈 돈이 생각나고 막 빚값 해야 되고 카드값 내야 되고 어디 뭐 공과금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병원비 내야 되고 보험료 내야 되니까 11조를 드리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이, 이번 달 말고 다음 달부터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절대 마귀가 야, 11조 내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한대. 응? 여러분 잘 비슷한 경험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라요. 뭐라 그래 마귀가 꼭? 야 이번 달은 제끼고 언제부터? 그럼 다음 달 되면 또 그런 일 생겨가는 새끼일까? 반드시 생겨. 반드시 생겨.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먼저 드리라. 아 제가 이번에 깨달아. 야 11조는 먼저 드리는 거다. 돈이 생기면 먼저. 그게 좀 에? 불안하면은 그냥 교회 통장에 먼저 보내버리면 돼. 자동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해버리면 돼.
먼저. 먼저. 여러분 뭐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군인들은 아예 월급 받을 때 다 이미 연금이나 보험 다 공제하고 나오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도 돈이 들어온 동시에 뭐 해야 돼? 11조를 바로 공제해버려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 내 할 거 다 하고 내 먼저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기도하지. 기도할까 못할까요? 피곤해서 못해요. 예배도 마찬가지. 큐티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마귀가 교회 못 가게는 안 해. 근데 뭐라 그래? 다음에 가지. 내일부터 하지. 딱 뭐 해보고 하려는 순간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성령을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아무만 성령충만 받아도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무섭게 소멸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성령이 소멸되면. 잘 들으세요. 은혜 받을 때, 따라하세요.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바로 순종합시다. 뭐 해야 돼? 바로 순종해야 돼.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대. 그래가지고 뭐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사업했다가서 갑이 커가지고요 너무 큰 부자가 됐어. 그 부자가 돼가지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자기 재산으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들 아들이 여러 명이었나 봐. 아들들 빌딩 하나씩 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지을게요 이랬다는 거야. 얼마나 부잔지 강남 페헤란로에다 빌딩을 지었대.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제일 비싼 데. 건물 짓고 아들 주고 건물 짓고 아들 주고 그때 이제 뭐 할 차례야? 교회 질 차례인데 교회 안 짓고 먼저 진 건물 허물고 다시 지었다는 거야. 나중에 교회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다는 거야. 그게 막 역사야. 아시겠어요? 우선순위를 뭐하게 해버려요? 탁 뒤로 돌려버려요.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버려요? 탁 뒤로 돌려버려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맞죠? 금식하고 배가 고파. 굶어 죽을 것 같아.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지금 너 배고프니까 네 배고픈 거 먼저 해결하라. 하나님의 뜻은 좀 어떻게 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네 배고픈 거 먼저 해결하라. 여러분 누가 보면 맞는 것 같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생겨봐. 뭐라 그래? 하나님 내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문제가 해결되면 헌금 할게요. 목사님 제가 문제가 해결되면 봉사할게요. 제가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할게요? 믿음 우선순위가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야. 마귀가 그렇게 딱 뭔 일 생겨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버려요. 이거 아시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응?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야 먼저. 우선순위라고요. 나중이가 아니라. 이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먼저 11조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남은 돈 갖다 드리지 말고 주일을 뭐야?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히. 그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그날 어디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에? 먼저 지키라고. 그날 뭐 여러분 세일즈맨이 주일날에 세일즈를 안 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는 게 어려울까요?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이해가세요? 예? 이해가시냐고. 왜? 일하고 싶어 안 되니까요. 돈 벌고 싶다니까. 일 안 하고 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몸, 내 건강, 내 자식 다 뭐야? 우리는 뭐야? 내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문제 해결되면 그때 할게요. 내가 뭐가 되면 그때 뭐 예물 드릴게요. 내가 뭐 하고 나면 나중에 뭐 할게요. 이미 그 생각이 벌써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이해 가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버려? 그때 가면 이제 11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왜? 성령이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소멸됐어. 목사님 문제 다 해결되면 뭐 대접할게요. 마음도 사라져버려. 내가 갑자기 어떤 성도 막 전도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그 성도 근데 내가 갑자기 무슨 내 할 일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애들 돌볼 일이 있어. 그럼 뭐 자연적으로 뭐라 그래? 내 할 일 하고 우리 애들 돌보고 뭐 내 할 거 마치고 나서 뭐예요? 전도하죠. 그럼 그때 가면요 이미 전도할 그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버렸어? 소멸. 그 마귀가 뭘 아는 거예요? 제 시간만 좀 끌으면 어떻게 돼? 성령이 뭐 해버려? 소멸. 제가 캠프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 그때 강릉 가가지고 이렇게 밤에 캠파이어를 해. 불 안만 잘 때도요, 장작 안만 잘 때도요, 10분, 20분 지나면 그 불이 어떻게 돼? 꺼져. 꺼지기 전에 미리 그래가지고 꺼질만 할 때 또 장작을 어떻게 해야 돼? 넣어야 돼. 다 끄고 장작 넣으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 넣어야 되는 타이밍, 뭐 불이 쫙 타오를 때, 불씨가 있을 때 뭐를 넣어야 돼? 장작을 넣어야 또 불씨가 생겨. 또 불씨가 연결돼. 나중에 미루다가 불 어떻게 다? 꺼져버려서 장작 넣으면 뭐 할 거야? 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응? 우리가 지금 사무엘, 다윗, 사울, 어제 뭐 압살롬, 또 솔로몬 지금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세웠다가 버리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예 심판해버리고 세 종류야 그렇죠? 아예 착한 사람 네 가지로 우리 장경동 목사는 꼭 네 가지로 얘기해. 처음에도 악하고 나중에도 악하고 처음에는 착했는데 나중에는 악하고 반대로도 처음에는 악했다가 나중에는 착해지고 근데 보시면 처음부터 착하고 나중에도 순종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사울왕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버림받아. 이런 경우가 참 많아.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나중에 어떻게 버려? 식어버려. 이게 여기서 이게 왜 식어지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열심히 뭐 했어? 솔로몬이랑 사울이랑 똑같아. 왜 망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였어요? 우선순위였어. 잘 되고 성공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뭐가 돼? 하나님이 순서가 뒤로 밀려. 내 일이 먼저야. 내 돈 버는 게 먼저야. 예배 나중에 드려. 뭐. 11조? 나중에 돈 있을 때네. 이번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그 강사가 뭐라 그래요? 11조 떼어먹은 거 다 하나님께 다 환산해가지고 헌금하라는 거야. 첫 그 메시지가. 뭐 떼먹은 거? 11조 떼먹은 거. 이거 액수가 많으면 나눠서라도 분납이라도 하라 이거야. 어떤 사람이 11조 300만 원 떼먹은 거 가지고 목사님 50만 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돈 버는 대로 11조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어. 에이 11조 떼먹으면 어때. 근데 하나님 뭐하고 있어?
너 지금까지 11조 얼마 떼먹었잖아. 여러분 카드값 밀리면 정확하게 에? 밀린 거에다 이자까지 돼야 한대. 에? 이자까지 들어가요. 이자 한 15% 이상 들어 18%까지 들어가요. 카드값 밀리면 이자까지 붙여줘. 너 지금 11조 이만큼 떼먹었어. 어떡하려고 그래. 주님이 뭐 하게요? 책망한다 이거야. 너 지금 예배 엄청나게 빠졌잖아.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너 주일을 엄청나게 빼먹었잖아. 출석 체크 다 하라 그랬죠? 하고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세 개 다 해요. 앞으로는 새벽 기도까지 다 하려고 그래. 예배 생활을 보라 이거예요. 헌금 생활을 보라 이거예요. 전도 생활을 보라 이거예요.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일 먼저, 내 할 일 먼저, 내 바쁜 거 먼저.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돼? 밀려. 명절 때 지쳐고 오는데 예배 빠지지. 제가 이번에 우리 박효동 집사님 아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 애가 지금 사느니 죽느니 막 지금 그런 고비에 있잖아요. 야, 평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문제가 터져가지고 애가 사느니 죽느니 그때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뭐야? 에? 평소에 기도해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구집사님.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뭔 일 생겨가지고 그때 주님 금식하고 부르짖는 게 좋아요? 평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에? 평소에 놀아. 평소에 놀다가 나중에 뭔 일 생겨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에? 그게 좋아요. 평소에 그냥 평소에 아예 미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아. 평소에 야,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 문제 생겨가지고 주님 지금 사느니 죽느니 지금 문제 앞두고 지금 기도하려니까요 막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평소에 우리 뭐 그런 거 없이 기도하잖아. 그때 더 매달렸어야 돼. 왜? 그래야 기도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쌓인 게 있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만나도 주님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쌓인 게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에? 여러분, 뭐 보험만 들어놨다고 장땡이에요? 에? 보험이 우리를 지켜줘요? 에? 아니. 보험, 물질은 보상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지를 못해. 잘 들으셔야 돼. 야, 제가 오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암이 걸리고 막 죽느니 사느냐고 그때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지 말고 미리부터 울고불고 기도하자. 그러면 미리부터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안 돼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좀 뭐 해놔야 돼? 쌓아놔야 된다. 그걸 깨달았어. 참.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앞에서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없어도 갈급한 일이 없어도 죽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해.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아.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 가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원 가는 사람하고 문제가 없어도 주여 나는 기도원 왔습니다. 주님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제 없이도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낫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부족한 게 없나 늘 자기를 돌보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회개할 게 없나 돌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믿으십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은혜 받을 때 즉각적으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해. 왜? 하루만 내일 하지 그러다 어떻게 돼버려요? 응? 미뤄져 버려요. 내일 하지 일주일 한 달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뭐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제 서재에 즉각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 그 순종은 그 책의 제목,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즉각 순종하는 사람과 나중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면 뭐 하라고요? 즉각 순종해라. 나중에 할게요. 한가해지면 할게요. 시간 남으면 할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할게요. 넌 이미 끝났어. 넌 벌써 하나님이 널 제꼈어.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고 일해요. 제가 오늘 뭐 밖에 있는데 감리사님 전화가 왔어요. 지방 목사님들 명절 때 포도를 돌리려고 그랬는데 못했다고. 이거 좀 나눠주려는 거야. 제가 밖에 있다가요. 밥 먹는 것도 뒤로 하고요. 감리사님 교회 가가지고 포도 날 가져가지고 목사님들 돌려주고 또 다른 목사님 시켜가지고 이제 다 가져가게 하고. 내 저녁 먹는 거를 뒤로 하고요. 잠깐 여러분 성경 듣는 동안 위에서 잠깐 나중에 먹었어. 감리사님 부르고 제가요. 그래도 지금까지 감사한 건요. 제 위에 목사님이 뭐 시키거나 하면 저는 그냥 곧바로 해버려요. 미루는 게 없어요. 예전에도 목사님 뭐 시키면요. 저는 웬만하면 즉각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빨리 해서 줘버려요. 내일 와서 포도 돌리라는 걸 오늘 가서 미리 다 줘가 버렸어. 뭐예요? 말이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왜 내일 되면 또 일이 많거든, 나도. 그냥 말 떨어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다 배달하고 와버렸어. 오면서, 그 여기 오면서 다 갖다 줬어.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일은 뭐 해야 된다? 마귀는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목사님 내일 오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갈게요. 지금 가서 다 해버릴게요. 다 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일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내일이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또 뭐예요? 더 먼저야. 집안이 막 개판이야. 근데 교회 청소해야 돼. 집에 거 먼저 해야 돼. 교회 거 먼저 해야 돼. 교회 거 먼저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의식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삶에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두 번째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마지막. 이게 그냥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다니까. 예?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여러분 생활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남편이 먼저구나. 저 사람은 자식이 먼저구나. 저 사람은 자기 일이 먼저구나. 저 사람은 자기 뭐, 에? 자기 사업이 먼저구나. 이게 그냥요, 자기도 모르게, 뭐 말로는 내가 주님이 먼저야. 말로는 잘하지. 그러나, 보면 알아. 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알아. 문제 터져봐요. 그게 먼저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가? 왜 안 써요? 하나님이 왜 나를 쓰지 않을까?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야. 주여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잖아. 너는 네 자식이 먼저고, 네 응? 가족이 먼저고, 네 사업이 먼저고, 네 일이 먼저, 네 먹고 사는 게 먼저고, 하나님은 나중이잖아. 너는 네 일이 먼저잖아.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야, 이거 내가 잘 못 가르쳤구나. 야, 내가 성도들 교육을 좀 제대로 못 시켰구나. 이 기본적인 거를 내가 좀, 막 제가 그런 막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 아,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교육을. 응? 응?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우선순위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은 거, 사무엘이 쓰임받은 거,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아들 낳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낳았죠? 젖대자마자 어떻게 버려요? 성전에 자녀가 다 바쳐버려요. 나중에 둘째, 셋째 낳고 그 다음에 첫째 바칠게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고 나니까요. 다섯 명을 낳아요, 나중에. 애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하나 바칠게요가? 아니야. 먼저 바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11조가 교육이고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아, 제가 깨달았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뭐부터 시켜야 돼? 11조부터. 11조와 예배생활. 이게 무너지면 뭐 암만 뭐 응? 다 소용없어. 예배와 11조. 이 두 가지가 딱 맞춰져야 돼.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집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 당장은 뭐 주고받은 거 하고 당장은 뭐가 잘 되는 거 나중에 보면 다 망해요. 다 무너져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그가 먼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가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먼저 일천번째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마음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 제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울왕은 자기 생각 먼저, 자기 경험, 사람들의 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었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악한 마귀가 나중에, 다음에, 네 일 먼저 해, 네 바쁜 거 먼저 해, 네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해,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불을 꺼주시고 오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들어가실 텐데 하나님, 내일 광고 11시에 우리 남권사님 사업장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전했는데 남권사님 사업장 우리 이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11조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그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나옵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윗같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 뒤불을 닦아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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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올라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